안녕하세요. 자담 세무회계 용띠 양띠의 실무톡톡의 용띠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담 세무회계의 연장선인 네이버 블로그 장훈아 요즘 뭐하니의 내용입니다. 일단 지원 대상을 보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즉 기준소득 월액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9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 그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제외사유를 먼저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개정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라도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이 지원고시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고시 기준을 보면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이 재산 6억 및 소득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2,772만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2,52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체의 근로자도 지원이 나오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는 당해 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중에는 재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을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2018년부터 근로자별 신규 지원자 또는 기지원자로 지원받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지원자는 지금 40%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는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긴 지원자는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특이사항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율을 보면 지원율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40에서 90%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인 경우에 5인 미만이라면 90% 지원이 나오고 있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이라면 80% 지원 그리고 기지원자는 40%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나 사업주 또는 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알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공단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을 참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갖고 법인은 법인 등록 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특이하게 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방법은 해당 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 시 그러니까 단 하루도 늦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후불제로 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납 또는 납기 후 납부, 다음 달 부과할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주분들이 좀 혼돈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출 서류를 보면 신규 보험 가입 사업장은 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즉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면 기존 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업 모니터링이라든가 이제 환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면 지원 신청 당시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당연히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이 시작된 후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아까 네 번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 대상 근로자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 보수액 및 기준소득월액이 고시된 월평균 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를 대행하시는 곳에서는 납세자분께 이 부분을 이제 좀 고지를 하셔서 추후에 불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됐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전부가 환수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소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고 또한 지금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 좀 재원이 고갈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 모니터링이라든가 환수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없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